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겠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 내가 왕이 될 상. 내가 왕이 될 상. 너! 술대책 제2화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고른 책은 군주론이네요. 니콜로 마키아벨리. 왕에 대한 책입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뭐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게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리더부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볼 때 혹시 리더가 무엇이냐, 어떤 리더가 중요하냐 생각할 때 이 책을 읽고 대답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주 정말 옛날에 살던 사람이 쓴 책을 넘어서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현대사회의 취준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중요한 게 이 책은 최초의 근대 정치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시대를 분석하는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우리 현대 정치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에 비판할 수 있다. 술자리에 대해서 대부분이 뭡니까? TV를 보면서 정치가 되면 욕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정치가 욕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저 정치는 뭔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목소리가 저렇게 입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폼나게 얘기하는 게 우리 목표지 않습니까?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일단 역사가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아시죠?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에서 살았던 역사가입니다. 아!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던 로맨틱한 공간에서 정치사를 비판할 수 있는 책을 쓴 사람이 태어났다. 예,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써내고 인간의 잔혹한 면을 과감없이 써내려간 그런 저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금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 지금 예. 금서를 읽고 있는 거네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개소리라면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나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금서 처리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있는 이게 최초의 근대 철학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네?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상향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이상향을 그려냈다면은 이 책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적나라 인간의 밑바닥부터 그려낸 책입니다. 그렇게 로맨틱하게 그려졌던 냉정한 열정 사이 보면은 둘이 마지막에 만나가지고 막 사랑을 나누고 그 장소에서 태어난 철학자가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이탈리아는 당시만 해도 통일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탈리아는 굉장히 후대 통일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전쟁이 위험을 겪었고 뭐 마키아벨리의 시절에도 항상 프랑스나 뭐 기타 여러 강대국들부터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피리를 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피렌체라는 도시는. 마키아벨리는 그런 현실을 보고 아, 이 상태로 안 되겠다. 우리 이탈리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라는 일념과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책이 역사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 군주한테 저 이렇게 글 잘 씁니다. 저를 시켜주십시오. 일종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잘 쓰고 군주님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이 책을 읽고 뽑아주십시오. 라고 썼는데 예, 그렇게 취직을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소개들은 대부분 당시 자신이 살던 시대에 부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 사람도 그럼 그랬다고 보면 되나요? 초년에는 잘 나갔는데 네? 잘 나가다가 자꾸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자꾸 막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한번 좌천을 당합니다. 네? 예, 그 상황에서 다시는 못 올라온 거죠. 참 이 불쌍한 사람이 쓴 책이지만 소위 요즘에 말하는 논술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이 꼭 읽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정작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완독한 사람 별로 없고 읽었어도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잘 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주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주론 그러면은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함을 갖춰야 된다.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함.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18장에 보면은 군주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군주는 싸움을 해야 된다? 네, 싸움의 대상은 귀족일 수도 있고 외세일 수도 있고 인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싸움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치적 싸움을 말하는 건가요?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 둘 다 말하는 건가요? 예, 법에 따라 싸우는 것과 힘에 의해서 싸우는 것. 둘 다 말하는데, 예? 그때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된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자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우에게도 예. 약점이 있는데 예. 이걸 슬기롭게 극복하자? 이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을 갖추고 있는 군주만이 진정한 군주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개념이 역량과 행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행운은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때나 기회.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인간사가 변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예, 그 기회를 예? 포착했을 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순간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즉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군주는. 아, 사람이 아무리 뭐 우연히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 역량이 없으면 그 우연한 기회를 못 잡잖아요. 그 우연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건 여우의 지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건 사자의 용맹함이 하는 건가요? 사실 이 비유가 이때부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마키아벨리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이런 순간에 대해서 혹시 예시를 들면서 얘기하는 게 혹시 좀 있는지. 예시는 네, 처음부터 나옵니다. 성공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을 뽑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도 아시죠? 모세? 어, 예. 모세는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자기 민족들이 억압받습니다. 이집트에게. 그렇죠. 예, 그게 기회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쩔 수 없고 놓여있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모세는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민족을 이끌고 나가서 자신만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네. 바로 모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신한테 여호와한테 십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돌판 하나를 갖고 내려오시죠. 돌판 내려오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바닥에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쪼개버립니다. 받은 거를 왜 부십니까?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시고 나무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냥 지는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자의 용맹함이네요. 예. 술자리에서 우리가 이 책을 얘기할 때,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성현씨가 볼 때 요 군주론에서 말하는 이 리더십과 흡사한 리더십을 보인 현대사회의 지도자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물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아, 무슨 대통령님. 아예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용맹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김없이 그냥 사랑을 베풀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용병술을 사용하고 국회 각종 위기들 정면 돌파하고 예, 자랑스럽습니다. 아, 자랑스럽죠. 어? 예. 이 군주론에 대해서 다른 포인트, 이 지점을 또 우리가 봐야 된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군주는 반드시 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현실적 권력을 말하는 거네요. 예, 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좀 아까 말한 용맹함과 좀 다른 겁니다. 용맹함은 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의지력, 결단력을 말하지만은 무력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용맹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힘이라면 이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물리적인 힘, 현실적인 힘, 총, 칼. 아무리 그래도 기존의 정치 철학을 하는 철학자가 마키아벨리 전에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자 있었다고 보세요? 공자님 있지 않습니까? 예? 맹자님 다 뭘 강조합니까? 덕을 강조합니다. 군주의 덕. 군주의 덕. 예. 마키아벨리가 저희가 저번에 방송했던 개소리에 대해 읽었으면 그거 개소리야! 내가 맞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다면 네. 무력을 어느 정도 강조하나요? 무력에 대한 강조가 어느 정도 나면은 이 책이 총 2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무력에 대한 내용이 3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입니다. 자국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병도 있고 외국군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런 외국군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길러야지만이 군주는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게 군주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인민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인민의 사랑을 받는 군주는 좀 무력이 약해도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무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민의 사랑. 이쪽 인민으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지 않고 인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군주가 성공한 군주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게 났을 때 군주를 너무 사랑하는 인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인민을 모종의 어떤 현실적 무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나폴레옹 군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수백 배나 되는 그 외국 군대를 맞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폴레옹이란 황제 그 위대한 리더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고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썼던 군주론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인민의 사랑을 받는 군주가 되어야 된다. 통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이 내용이 많이 비판받는데 군주는 오히려 인색해야 된다. 잔인함과 인자함 중에서도 오히려 잔인해야 된다. 인색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국가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오. 오히려 아껴뒀다가 그것을 무력을 키우던가 어떤 중요한 일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예? 왜냐하면 그 전에 군주론이 나오기 전에 국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즉 그냥 왕입니다. 음? 왕성이 있고 왕의 재산을 그냥 막 자기 뭐 파티한 데 쓰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자신의 군대를 키우고 뭐 나라의 도로도 건설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좋다고 말하는 거고, 잔인함과 인자함에서는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사람들을 너무 자유롭게 해주면은 반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밟을 때는 밟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노골적으로 그냥 콱 해버리나요? 그렇죠. 그게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예? 현명한 잔인함은 진정한 자비다. 그리고 적대적인 행동은 신중하고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편이 좋다. 공포 정치를 시행해라. 이렇게 제가 받아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인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주가 되어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군주님 너무 따뜻한 분이야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공포를 느낀 인민들이 경외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대한 군주님 이렇게 그 지나가신 길마저도 막 손을 만질 수 있는. 그렇다면 생각하는 인민 필요 없고 비판하는 인민 필요 없고 그냥 복종하는 인민이 필요한 거네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여기에 맞는 사람이라 사실 박정희가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희가 나왔습니다. 보면 박정희한테 잘했어 이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군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니만큼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괜히 경멸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잔인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저 강인한 군주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한국을 치면은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구나 이 군주가. 국교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든 국교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박정희로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옆집에 있는 형이 국가보안법으로 시민운동 했다는 이유로 잡혀갔지만 저렇게 강력한 우리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야 이런 확신을 들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신이 되는 겁니다. 마키아벨리께서 환생해서 21세기에 나타났다고 칩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커봐 그럴 줄 알았어. 전 이렇게 욕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군주는 군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군주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가 이탈리아처럼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강인한 군주도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공화국으로 이전되어야 되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군주가 태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평마저 죽었기 때문에 그런 몰락까지 안 겪었을 뿐이지. 네? 놔뒀으면 분명히 몰락했을 겁니다. 인민의 저항 때문에 몰락했다 이런 얘기까지 혹시 하나요? 그런 얘기를 크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군주에게 나 좀 뽑아줘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 몰락할 수 있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은 제 생각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네? 당신은 분명히 인민의 사랑을 받는 군주였어.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네? 하지만 당신은 경멸을 받았어. 게임 제목으로 쓰인 운지라는 낱말은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한 것을 한 드링크제 광고에 빗대어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 이용자들이 조롱조로 쓰는 말입니다. 경외가 아니라 경멸. 네. 군주가 가장 피해야 될 거는 경멸과 미움을 받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면 미움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진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얻는 겁니다. 아니면 말이죠. 네. 안 여자를 뺐던가 그 중에 네? 자주 했죠. 막 가가지고 뭐 여자를 갈취하고 이런 거 많이 자주 했죠.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게 하는 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재산을 뺐던가. 네? 경멸은 아, 이 사람 뭔가 모자라. 나보다 위대한 게 없어. 이런 게 경멸입니다. 무시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누구한테 무시받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족. 우리 시대에서는 기득권 세력들한테 경멸을 받았습니다. 노무현이 그랬죠. 네. 조중동이라는 어떤 언론사로부터도 맨날 뭐 비판받고 그러고 하다못해 맨날 듣는 소리가 고졸 출신이 뭐 경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미움과 경멸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둘 중 하나라도 받으면은 군주는 분명히 실패한 군주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피해야 될 것은 경멸입니다. 아 그렇죠. 무시받으면 그러면 전쟁 같은 게 났을 때도 나갑시다 얘기하는데 인민이 나보다도 별것도 아닌 인간인데 뭐하러 나가? 전쟁이 안 되잖아요. 전쟁에는 나갑시다가 아니라 자기 먼저 숨어버리겠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숨어버리고 또 경멸받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오공삼 대통령이 예? 세월호라는 국가적 참사가 있었는데도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줬는데 근데 뭐였습니까? 그 사람 권력 어떻게 했습니까? 최순실이라는 화가는 일개 무당한테 줘버렸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경멸이 되는 겁니다. 박근혜는 그래서 미움과 경멸을 동시에 받는 가장 참혹한 폭군이 된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노무현, 박정희, 박근혜 이 셋 중에 박근혜를 가장 많이 비판할까요? 맞습니다. 미움도 받았고 경멸도 받았고 게다가 권력도 잃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현대사회가 정말 문명화돼서 그렇지 이 상황이면은 바로 화형당합니다. 최순실하고 박근혜 둘 매달려가지고 광화문 사건을 사형당합니다. 그렇죠. 이 내용 누가 나오면은 이 시대에도 예언자 사고나 놀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살고 있는 그 피렌체 도시가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전쟁 나고 하다 보니까 뭐 군주가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 예언자라고 하지만은 그냥 그 수도승이죠. 네. 그래서 너희들 타락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다.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약간 사이비 교수 느낌이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은 화형을 당하죠. 20장에 가보면은 제목이 뭐냐면은 요새 구축등 군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이 과연 유용한가 아니면 유해한가. 이때 요새 구축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요새 뭐 있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요새 명발산성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요새였습니다. 예, MB 요새. 네. 마음을 세워진. 네. 이런 게 유용하냐 안 유용하냐. 유용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유용할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습니다. 요새라는 것은 군주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군사적 장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 군주가 생각하는 그 적들이 외부에서 침략한다. 네? 그러면은 그 요새는 필요합니다. 근데 내부에서 무너진다? 요새는 필요 없습니다. 내부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인민 반란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박근혜가 왜 무너졌습니까? 인민들이 쳐들어가면은 그 요새든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인민에 대해서 요새를 구축하는 것은 유해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새를 구축한다. 군사적으로 차단선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유해하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하여튼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럼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우리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반란이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반란 누가 일으킵니까? 인민이 일으켜야죠. 국가 아니. 내부에 있는 아닙니까? 예. 귀족? 귀족이 일으킵니다. 자신이 군주가 되고 싶은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었던 귀족이 일으키는 거. 네. 아 그렇다면 이것은 인민 반란이 아니라 기득권의 반란이네요. 현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 모종의 쿠데타입니까? 쿠데타가 일어났어도 중요한 것은 군주가 인민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군주의 가장 강력한 요새는 인민의 사랑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네. 제가 초반에 얘기했을 때는 지금 이게 현실주의적인 말 그대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인들이 우와 하고 읽을 것 같은데 방금 그 말은 현대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새겨들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503이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됐었으면은 이 사태까지 안 일어났겠죠. 대통령이 진짜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수해야 되고 네? 권력을 운영할 때는 항상 인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인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권력을 쓰지 않았다. 이 말은 결국 인민의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요새를 스스로 뻥 부셔버린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새를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권력은 절대 남한테 나눠주면 안 되는 건데 네? 나눠줬습니다. 나눠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줬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주문해도 뭐 네?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권력을 주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죠. 예. 아, 중요한 부분, 또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현명한 잔인함은 진정한 자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모순되는 말이네요. 이 말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현재 정치사에서도 또 얘기가 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씨가 있었습니다. 전시 사용받았었고 네? 노씨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사면을 주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오늘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비가 되게 넘치십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예, 평화상까지 받으신 자, 그렇죠. 자비의 공식 인증을 받으셨는데 네?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면 조치를 내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 예. 이렇게 진단한다는 건가요? 예. 그거는 자비로운 행동이고 네? 과거 사과 화해 협력하기 위한 그런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이것은 완전 우리 정의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조치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5.18 광주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습니까? 소위 말하는 일베 같은 애들이 얘기했을 때 네. 거짓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짓이 판을 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열어준 것이 결국 DJ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의 자비심이 일베라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지금 전두환이 나와서 뭡니까? 뭐 자서전 써가지고 망언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그렇죠. 그래야 네.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대통령들이 5.18 기념식 행사하면은 참석을 안 한다던가 네 그렇죠. 그 의문의 행진으로 부르지 않는다던가 라고 네. 하는 식으로 자꾸 억지장을 놓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야 정상화가 된 건데 보수 정권을 끝내고 동서 화합을 열어봅시다 네. 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건데 맞습니다. 이게 악수였다는 거네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안 그러고 계시지만은 다음 대통령도 혹시라도 우리 503을 네? 사면, 특별 사면한다던가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우리 현대에 나타나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시에 만났더라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됐어 이렇게 충고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BJ 대통령은 이미 가장 사랑받고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십니다.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신데 이 잘못된 자비심을 엿보였다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지 아... 네, 나머지는 훌륭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야 이건 분명히 판단 착오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네. 적어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따르면 DJ 선생님께서 당시에 현명한 잔인함을 보였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생각하셨어요. 전두환은 지금쯤 세상에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태우도 가면이 없는 상태였다면 지금도 감방에 있었어야 된다. 네, 병동체로 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명백히 그 후대에도 5.18 당시에 시민들에 대해서 군 작전을 펼친 이것은 범죄다 라고 인지가 될 수 있었을 테니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권력 그렇게 가진 이상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그 일부 기득권이 아니라 항상 인민 전체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현명한 잔인함이 필요했던 순간에 안타깝게도 그냥 어리석게 자비를 쓰고만 그런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김영삼을 아직 안 얘기한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는 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그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많이 안 오셨습니다. 빈도를 찾는 게 많이 적었다. 예. 예.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IMF를 몰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즉 인민들의 재산을 송곳에 날려버리는 그런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IMF에 조속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민의 미움을 받은 거죠. 단번에 얘기가 돼요. 그 간단합니다. 이런 책들은 미움과 경멸을 받았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 두 개념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우의 지혜는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사자의 용맹함은 갖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시절부터 그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막 일본한테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얘기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용맹함은 많았습니다. 지혜가 모자랐던 거죠. 여우의 지혜를 갖지 못했고, 미움을 샀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책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을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가장 인민의 사랑을 받은 그런 대통령 중에 하나죠.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자신의 그 학력? 네. 그리고 어떤 그 기질상의 문제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그런 지혜를 갖추셨던 분인데 네? 중요한 거는 출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귀족들의 경멸을 받았죠. 그렇죠. 귀족들의 경멸을 받았죠. 근데 네. 그 경멸을 받는데 본인이 그거를 천명에게 물리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개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이야기로 수많은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내면서 설득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죠. 저는 개념이 있다고 해서 막 떼어놓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 개념 가지고 모든 네? 현상을 다 설명합니다. 인대 정치를 설명하는데 군주론 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죠. 미움과 경멸, 여우와 사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말 가지고 그리고 무장한 예언자, 피무장한 예언자 어딘지 술자리에서 다 써먹어댑니다. 그냥 무장만 연락이 강했던 사람은 그럼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이명박 대통령. MB? MB 명박산상 세우고 제 평가로는 MB 대통령은 경멸을 맞지 않았습니다. 아, 네. 왜냐면 자신의 능력도 보여줬고 정말 밀어붙이는 걸 제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우처럼 정말 잘 빼먹었습니다. 4대강을 하면서 그렇게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빼먹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효율적으로 모든 이권 사업들을 다 자기 측근한테 돌려갖거나 자기한테 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시스템을 전체를 돌려가지고 그거를 정말 제도 쏙쏙들이 다 빼먹은 그런 사람들. 정말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경멸받지는 않았습니다. 여우의 지혜를 가졌으면서도 사자의 용맹함으로 쏙쏙 빼먹은 거네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낯짝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책을 가지고 비판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은 분명히 이 책에서 말하지 않은 윤리, 도덕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근데 최초의 정치 철학서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윤리나 어떤 사회적 관계 이것보다 뭔가 다른 영역이다. 이 책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재 정치사들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네? 대부분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럼 저는 아니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걸로 우리 한국 광복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을 다 설명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까지도 마치 예언한 듯하게 그들에게 모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일단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예뻐요. 그리고 개소리에 대하여보다 굵어요. 꽂아놓기도 좋습니다. 자, 살만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야 여러분들 저번에 개소리에 대하여가 9,000원이었거든요. 이것도 9,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을 사시겠어요? 이 책을 사야죠.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찾아서 이렇게 읽을 때 난이도 별점 몇 개를 주시겠나요? 세 개 드리겠습니다. 세 개를 준다? 네.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개념도 네? 간단하고 하지만 이 이탈리아 역사가가 쓴 거다 보니까 난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드리면은 분량도 많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중간에 정 모르겠으면은 저희 방송 모시고 네? 저희가 말한 정치가들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럼 이해될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책은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 특히 남자들끼리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 기억하십니까? 불세션. 불세션에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치 얘기 많이 하고 막 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 책을 빗대서 또는 이 책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야, 너 군주론 읽어봤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잘난 척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서현씨가 생각했을 때 이 책 한 줄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인민의 사랑을 받는 독재자를 가르치는 책. 인민의 사랑을 받는 독재자를 가르치는 책.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재 누구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이거 오공삼복께. 오공삼복.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구치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오공삼한테 요 책 좀 넣어주시오 이렇게 해주면 늘 수는 있습니까? 늘 수 있겠죠. 뭐 페널티도 받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부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네? 오공삼께서는 지금 송금기에 결론 소식 듣고 지금 실에 빠져있어서 책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하 그렇죠. 예. 때문에 한동안은 지금 책이 들어올까 걱정입니다. 아 제가 여기서 하나 여담을 밝히는데 송중기 씨 그 결혼 소식이 있었잖아요. 저 요즘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지금 발표할까? 그러니까 왜 지금 발표할까? 더 전부터 하겠던 것 같은데 예. 그때는 말하지 못했을까? 말 못했죠. 참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송혜교를 지켜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다 해봅니다. 군주론에 대해서 오늘 술대책에서 한번 다뤄봤고 서현씨 굉장히 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책은 이겁니다.